초코파이를 만드는 과자 공장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 과정과 총비용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한 가지 단순화 가정을 사용하겠습니다. 과자 공장의 규모는 고정되어 있고 과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가정하죠. 이 가정은 단기적으로 옳지만 장기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공장 규모를 하루아침에 늘릴 수는 없지만 1, 2년이 지나면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가정을 사용한 다음의 분석은 단기 생산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의 표는 과자 생산에 투입된 근로자 수와 과자 생산량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자 공장에 근로자를 한 명도 두지 않으면 과자를 전혀 생산할 수 없죠. 근로자가 한 명 있으면 과자 50개를 만들 수 있고 근로자가 두 명이면 과자 생산량은 90개가 됩니다. 이 표의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요소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을 생산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생산요소 투입량으로 가로축에 근로자 수를 표시했고 세로축에는 과자 생산량을 산출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생산요소의 한계 생산물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창출되는 산출량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계 생산물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한계 생산물은 과자 40개고 세 번째 근로자의 한계 생산물은 과자 30개, 네 번째 근로자의 한계 생산물은 과자 20개로 점점 적어지죠. 이러한 현상을 한계 생산물 체감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근로자가 몇 사람밖에 없을 때는 각 근로자들이 주방 기계를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기존의 근로자들과 기계를 함께 사용해야 하고 보다 혼잡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자 생산량의 추가 증가분이 점점 감소하는 것입니다. 한계 생산물 체감 현상은 그래프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생산함수의 기울기는 추가로 투입되는 근로자 수에 대한 과자 생산량 증가분의 비율이므로 근로자의 한계 생산물을 나타냅니다. 근로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계 생산물은 감소하고 생산함수의 기울기는 더 평평해지죠. 과자 공장의 비용이 시간당 $30고 그리고 근로자 1인당 비용은 1시간에 $10가 발생한다고 가정합시다. 공장 규모가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이 변동하죠. 산출량과 총비용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축에는 산출량이, 세로축에는 총비용을 표시한 이 그래프를 총비용 곡선이라 부르죠. 사실 총비용 곡선과 생산함수, 이 두 곡선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비용 곡선은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지만 생산함수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죠.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작업장의 근로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생산함수는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작업장이 혼잡해지고 과자 생산량의 증가분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총비용 함수는 같은 양의 과자를 생산하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는 것입니다. 만화로 보는 맹규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맹규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